차가 불을 떠서 날라오는데 흰색 차량의 앞바퀴가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1초만 늦었어도 차가 운전석 쪽으로 날라왔을 거라서 제가 애가 넷인데 아 큰일 날 뻔했구나. 상대방은 음주운전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차가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사이드미러 완전 파손되고 바퀴 위에 차체 찌그러지고. 일단 따라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잡아야겠다. 잡아서 넘겨줘야겠다. 신고해. 차량 번호하고 차량 명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앞에 있어갖고 일단 색상하고 그런 거 일단 말씀드리고. 두 건 빨리 따라가야 돼. 가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열려고 이렇게 손잡이 잡았는데 다른 분 조수석이랑 그 뒷좌석 그 두 명은 도망갔고. 만약 가해 차량을 추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무리한 추격보다는 가해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도주 방향 등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순찰차가 검거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은 했어요. 제 속도가 빠르지 않아가지고. 근데 아이고 좀 다치긴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가 다를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119에 이제 실려 있었고요.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 지점에서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서 안전지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